고등학생 애들하고 한 것도 아닌데 중딩이들이 왜 고등학교단을 만들었냐? 학년말 고사 끝나고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냥 처음에 중단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. 1, 2학년 선생님들은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2학년 교실을 쫙 돌아. 아, 야, 책 버릴 사람, 책 버릴 사람 나한테 줘라. 뭐 초코바이 하나 같은 거 주면 되지. 책을 다 걷어. 조회 시간에.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년말고사 끝나면 얘들아 이게 너희들이 다음 학년에 가르칠 배울 영어 교과서다. 그리고 뒤에 단어장을 분양을 해줘. 여기서 너희들 타이포를 그려봐라. 근데 그것도 단어 중학교 3학년 단어가 또 많지를 않은 거야. 그래서 그 다음에 2315 단어를 분양을 다 해준 거예요. 그 중2 애들이 그린 거예요. 애들 입장에서 어려운 단어가 또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. 실은 집중하다가 뭐가 어려워, 지연시키다가 뭐가 어려워. 우리말로는 어렵지 않아. 그렇게 그럼 뭐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. 여기에 비밀이 담겨있어. 여기에 비밀. 자, 작품 하나당 한 개씩. 그러면 다섯 개 그리면 다섯 개, 최대 다섯 개야. 근데 학년말 고사 끝나고 다섯 개 그리면 됐지. 그죠? 요거는 어디 가면 싸게 파냐면 코스트코. 코스트코 가면 이만한 통에 팔아. 작품 하나당 한 개. 한 개. 이거 한 개 아니고? 한 개. 네. 애들 진정하게 해주잖아. 아, 노. 절대. 주다가 애들이, 애 안 먹을래. 마이트 한 개씩 줬더니, 야, 뭐 이걸로 해야 되나? 마이트하고 요거하고 좀 다릅니다. 반응이 다릅니다. 아, 하루 좋아요. 네. 아, 저거 조그맣게 들어있는 거 있잖아. 있어, 있어. 다섯 개씩 들어있는 거. 그치. 그리고 프레스, 아, 이거 프레스 코. 코스트코에 그걸 팔아요. 그걸 주시면. 그냥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감동 받으셨단 말이야. 학년 말에 수업되는 건 송 선생님. 근데 더 웃기는 거 수업 평가를 했어. 애들하고 선생님 만나서 무슨 수업이 제일 좋았니? 리더라우드 뭐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뭐라 그랬냐. 타이포 그리는 거. 구력이야. 나 가르치지도 않은 거. 완전히 구력이 아니야. 근데 그만큼 우리 애들이 시각학습자예요. 그 임용고시 보시면 PLLT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조 리드라는 학자가 러닝 스타일을 그분 파트에 뭐라고 나왔냐? 한국의 아이들은 유별난 시각학습자. 정말 많이 들어가 봐. 핸드폰이랑 정보를 많이. 유별난 시각학습. 이 온대지방 사람들이 시각이. 저 아래로 가면 이제 신체 학습. 아프리카 사람들 춤 잘 추고. 핸드폰 없어. 경렬적이죠. 댄스 같은 거.